네, 안녕하십니까.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입니다. 오늘은 최순실은 나쁘고 손혜원은 착한가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. 검찰이 목포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정권 측근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일들은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. 영부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또 실세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. 민주당은 최순실은 나쁘고 손 의원은 착하다라고 할 것입니까? 손 의원은 그만 가면을 벗고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. 척하면 삼천리. 국민은 이미 손 의원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. 손 의원이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. 투기가 아니라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한 손혜원 의원. 목숨을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.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고 0.001%라도 문제가 나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지키기 바랍니다. 2019년 6월 1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 고맙습니다.